안녕하세요. 문장의 소리 DJ 신이영주입니다. 이번 방송 녹음일은 때마침 마로니의 여성 백일장과도 겹치는 날입니다. 1983년부터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수성문화재단, 동아제약, 동아ST가 후원하고 있는 마로니의 여성 백일장, 올해로 40회인데요. 뜻깊은 날이라 장소 또한 늘 녹음하던 홍대 스튜디오가 아니고요. 대학로 공공그라운드에서 특별 공개방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문장의 소리는 다시 만난 기쁨과 반가움에 대한 이야기, 다시 만나요 라는 주제로 진행이 됩니다. 저희 스태프들이 진행했던 문장의 소리에 역대 출연자분들 중에서 다시 만나고 싶은 작가님들을 특별하게 섭외해서 모셔봤습니다. 저희와 함께 한 시간 동안 공개방송을 해주실 이서수, 윤치규 작가님 곁에 앉아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설가 이서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치규입니다. 어색하신가 봐요. 네, 다시 만나뵙게 되는데요. 그동안 잘 지내셨는지. 네,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요즘에도 계속 소설을 쓰고 있고요. 네, 주말에는 하루만 소설 창작 강의를 하고 있어요. 아, 네. 네. 윤치규 소설가님은 어떻게 지내시나요? 저는 뭐 뜬금없는 얘기지만 요즘 머리를 기르고 있는데요. 네? 그 머리를 기르고 있는데 그 제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M자 탈모가 좀 있어가지고 머리를 늘 짧게 잘랐었는데 네. 그 요즘 요며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차피 대머리가 될 거 뭔가 머리를 계속 짧게 잘라서 이 대머리가 되는 걸 계속 유예하고 유보하지 말고 머리를 한번 멋지게 길러서 원없이 길러서 염색도 해보고 뭐 파마도 해보고 다 한 다음에 결연하게 대머리가 되자 그런 생각이 들면서 머리를 요즘 기르고 있고 네. 그 이서수 작가님 그 뮤조의 시대에도 이런 탈모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맞아요. 그걸 읽으면서 그렇다 그 대머리가 돼야겠다 요즘 그런 생각하면서 네, 머리를 기르고 있습니다. 네, 탈모 커밍아웃을 하셨는데. 저희가 예상한 답변은 아니었지만 정말 근황을 너무 구체적으로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오늘 문장의 소리 마로니의 여성 백일장 다시 만나요 특집 1시간 동안 공개방송으로 진행이 됩니다. 오늘 문장의 소리 다시 만나요 특집 작가님들 다시 섭외 연락 받을 때 어떠셨어요? 반가웠죠. 너무 반가웠고 왜 하필 나를 생각을 하다가 혹시 평일에 시간 되시는 작가님이 없으신가 그 생각도 살짝 하다가 맞군요. 표정을 아니 보아요. 아니 제 네. 웃음소리가 너무 커서 아, 반가운 마음이 컸고요. 이번에는 좀 정리된 이야기를 해보자. 지난번에 너무 이야기를 많이 하고 간 것 같아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근데 오프닝에서 이미 윤치규 작가님이 너무 많은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네. 저도 덩달아 많이 하게 될 것 같아요. 네. 네. 저는 연락 받고 그래 그 첫 번째 나갔을 때 너무 이렇게 정돈된 모습만 보인 것 같다. 그리고 너무 좀 이렇게 잘하고 싶었던 이렇게 마음이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이번 좀 나가서 라이브하게 좀 편안하게 좀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고 오자 네. 이런 생각 들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서 근황부터 이렇게 네네 네, 솔직 담백하고 구체적인 네 근황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서수 작가님께서는 지난 문장의 소리 709회에 일부 코너 지금 만나요 편에 출연하셨습니다. 작가님의 신간 헬프미 시스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플랫폼 노동하는 가족의 이야기를 다룬 장편 소설이었죠. 그 후에 이 책이 그 길동무 문학창작 기금에 선정됐다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축하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네. 길동무 문학창작 기금은 조화로운 생태사회, 소외된 사람들의 권익과 인권 신장, 참된 역사의식과 민주주의 확장 등에 기여하는 문학인들의 작품을 발굴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선정됐다는 소식 들을 때 어떠셨어요? 제가 그때 카페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처음에는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헬프미 시스터가 그렇게 많이 읽혀지진 않아서 예, 아직 모르는 분들도 많으셔가지고 지금 선정될 거라는 전혀 예상을 못했고 이 소설을 쓸 때 플랫폼 노동에 관심을 보이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소설을 쓰고 있는 중에도 다른 내용을 써보는 게 어떠냐는 얘기를 들었었고 네,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다가 그래도 끝까지 써야지 결심을 했던 작품이고 결국 그래서 책으로 나오게 됐는데 선정됐다는 소식 듣고 너무 기뻤죠. 끝까지 쓰기 잘했다. 네. 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네. 네, 제가 또 읽고 너무 감동받은 소설이라 감사합니다. 길동문 문학창작기금 쪽에서 저랑 시선이 비슷하신데요. 근데 기금뿐만 아니라 선물도 진짜 많이 받으셨다고 하는데. 네, 선물이 너무 많더라고요. 어떤 선물? 세 가지를 받았는데 네. 하나는 전가. 예, 전가. 저의 이름을 새긴 도장 같은 건데 약간 상형 문자처럼 예, 그림에 가까운 그런 아름다운 예, 도장이고 또 하나는 조각. 예. 조각. 예, 금속으로 굉장히 무거워요. 네. 네, 연대의 손이라고 이렇게 손 두 개를 모으고 있는 예, 아. 그런 모습의 조각을 받았고 또 하나는 그림을 받았습니다. 네. 네. 그래서 다 뭔가 되게 아트. 네, 네 맞아요. 선물 것들. 많이 주시더라고요. 네. 네. 되게 좋은 기금인 것 같아요. 시인은 안 주시는 시인도 있어요. 네, 네. 이번에 김한영 시인님. 네. 아, 네. 김한영 시인이 받으신 거. 네. 네. 윤취기 작가님께서는 지난 문장의 소리 702회의 2부 코너 엔잠러의 수다에 출연하셨습니다. 은행에서 근무하시면서 소설 쓰는 생활에 대해 이야기하고 가셨는데요. 요즘은 연희문학창작촌 근처로 이사를 가셨다고 들었는데. 제가 지금 주거가 좀 불안해서 연희 문학 창작촌에 잠깐 들어가 있는데요. 네. 연희동도 되게 좋고 연희 문학 창작촌도 되게 좋아요. 그 안에 이제 직원분들도 친절하시고 네. 그 시설도 되게 자연 친화적이고 네. 안에 도서관도 있는데 문예지 신간도 제깍제깍 들어옵니다. 맞아요. 그래서 네. 시민분들도 이용할 수 있어가지고 많이 이용하시면 좋겠다 생각했고 제가 이제 연희동에 이제 돌아다니면서. 생각보다 그런 작가님들, 셀럽분들 많이 살시더라고요, 연희동에. 그래서 그 김영하 작가님을 멀리서 뵀는데 가서 아는 척하거나 뭐 이런 건 아니지만 되게 약간 목이 늘어난 것 같은 흰색 티셔츠를 입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키도 크신 분이 마스크 쓰고 있었지만 누가 봐도 김영하 작가님인데 되게 저렇게 흰색 늘어난 티셔츠를 입고 계시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날 또 길을 걷는데 제가 되게 좋아하는 최재천 교수님이라고 네, 계세요. 네, 그래서 최재천 교수님 저도 좋아해요. 그 최재천 박사님이 네. 메리어스를 입고 기지개를 펴고 계신 거예요. 길거리에서. 그래서 아니 이 동네 분들은 다들 이렇게 유명한 분들이 이렇게 흰색 티셔츠나 메리어스 같은 걸 입고 다니는구나. 그러니까 이게 약간 좀 연희동에 사는 사람들의 바이브인 거잖아요. 네. 저는 연희동에 놀러 갔으니까 놀러 간 느낌이니까 늘 이렇게 단정하게 입고 다니는데 약간 그분들은 거기 사는 바이브로 이렇게 있어서 그게 뭔가 되게 멋있어 보여가지고 저도 요즘 목련한 흰색 티셔츠를 입고 다니며 연희동에 사는 척하고 있습니다. 내가 윤치기다 이러면서 아니, 아니. 그 분들이 이제 그 확실히 마실 나오는 느낌으로 나오셔가지고 그렇게 편한 모습으로 다니시는 걸 보시면서 되게 좋으셨을 것 같긴 해요. 그냥 뭔가 여기가 드디어 소설가들의 네, 어떤 산실이구나 문학의 산실이구나 이런 맞아요. 느낌. 되게 살고 싶더라고요 연희동에. 네. 연희동 저도 지나다니면서 이 동네 살면 참 행복하겠다 그런 생각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조용하고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이서수 작가님 동네도 사실 그 근처시죠? 네, 네. 옆동네. 연희동도 자주 가는 동네이신데 여기 추천하고 싶은 맛집이나 좋아하는 장소 있으신가요? 제가 연희동을 그렇게 자주 가진 않았는데 갈 네. 때마다 저는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연희동의 밤이라는 제목의 단편도 썼어요.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여름에 발표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 단편에 나온 가게 모티브가 된 곳인데 네. LP바가 있어요. 혹시 아세요? 모르겠지만 이름 알려주시면 네. 같이 가시죠. 오래된, 네, 좋아요. 네, 오래된 바인데 거기 네. 가면 신청곡을 받아요, 사장님이. 한 2층인가요? 지하입니다. 아, 네. 2층도 있나 보다. 저는 제가 간 곳은 지하고 네. 한 명당 세 곡까지 신청곡을 받으시는데 그 다른 손님들이 신청한 음악 듣는 게 저는 재밌더라고요. 제가 전혀 몰랐던 옛날 가요 같은 것도 많이 나와요. 네. 그래서 제가 거기서 들었던 음악이 92년 장마 종로에서라는 그 정태춘 선생님, 네, 정태춘 선생님 노래였는데 그거 듣고 너무 감명을 받아서 쓴 단편이 연희동의 밤이에요. 네, 네. 가게를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연희동이 영감을 많이 불러일으키나 봐요. 네. 네. 저도 그 연희동의 라이카 시네마라고 네. 거긴 유명하죠. 되게, 이제. 네, 되게 유명한 전 예술 단관 극장인데 네. 저도 라이카 시네마에서 맨날 밤에 혼자 영화를 보다가 최근에 라이카 시네마라는 소설을 그 학사문학에 발표했거든요. 예. 네. 연희동 배경으로. 거기도 와. 좋습니다. 네. 가보겠습니다. 와, 되게
깨알같이 다들 작품에 예, 네, 인용을 어떻게든 하시네요. 네, 하나라도 더 넣어야 돼요. 네, 그 이서수 작가님께서 문장의 소리 출연하신 후에 저와는 특별한 인연이 생기게 됐습니다.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작가님 소설을 읽고 너무 좋아서 지난 여름부터 제가 운영하고 있는 공간 포에트리엔에서 소설 창작 수업을 부탁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계속 하고 계신데 문장의 소리가 만들어준 귀한 인연이 아닌가 싶습니다. 가을 수업을 계속 진행을 하고 계시고 또 윤치규 작가님도 한결의 교육에서 신춘문예 소설 당선작 읽기 수업을 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사실 윤치규 작가님도 언젠가 포에트리엔으로 오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분 작가님들 수업 해보시니까 어떠신지 너무 궁금해요. 수강생분들에게 어떤 나도 이런 것들을 참 이분들한테 배우고 있구나라고 느끼는 부분도 있을 텐데 어떠신가요? 저는 처음에 소설 썼을 때 마음이 많이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지금 소설 쓴 지 거의 10년이 조금 넘었는데 처음에 제가 소설 쓰면서 가졌던 그 절실한 마음, 두려운 마음, 용기를 가지지 못했던 거 그런 것들이 많이 떠올라서 집에 돌아가서도 되게 마음속에 되게 잔상이 많이 남아요. 수업이 끝나면. 그리고 수업 시간에도 저는 합평 위주로 수업을 하는데 수강생들이 너무 합평을 잘해요. 너무 분석도 잘하고 너무 예리해서 저는 제 작품이 여기 오면 남아나지 않을 것이다. 완전 깨질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반성을 많이 해요. 진짜로 더 잘 써야겠구나. 고민을 많이 해야겠구나. 그래서 수업 끝나고 오면은 오히려 제가 배우는 게 너무 많아서 예, 잠을 좀 잘 못 자요. 늦게까지. 네, 생각할 것들이 많더라고요. 네. 네. 와, 너무 좋은 선생님이신 것 같아요. 윤치규 작가님 어떠세요?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꿈이 소설을 쓰고 또 소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삶을 살고 싶다라고 생각해서 이런 모임이나 이런 강의 같은 거에 되게 관심이 많았고 그래서 되게 여러 군데에서 많이 해봤어요. 근데 이게 소설을 서로 읽는다는 게 되게 가장 자기의 어떤 내밀하고 은밀한 이야기를 공유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플랫폼이나 어떤 이런 공간이나 이런 곳이 주는 어떤 바이브나 분위기도 되게 중요한데 이게 단순히 어떤 학원 이런 느낌이 아니라 네. 사제관계고 그리고 또 서로의 어떤 이런 내면 이야기들을 나누는 곳이라 그런 게 되게 중요한데 포에트리엔 저도 한번 거기서 수업 들어봤는데 시인님이 왜 이런 공간을 만드셨는지 조금 느낌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저도 좋았고 아무래도 그 소설을 보여준다는 건 되게 어려운 일이니까 네. 그렇게 그런 어떤 공간에 대한 생각이 많은 그런 플랫폼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네. 네. 아무래도 저도 되게 지금 이야기를 들으면서 배우는 게 많은데 다시 만나게 뵙게 돼서 이런저런 소식을 듣다 보니까 더 친밀감이 네, 느껴집니다. 네. 저희 오늘 다시 만난 두 분을 위해서 잠시 쉬어가는 코너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문장의 소리 출연소감 밸런스 게임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는 내용 잘 들으시고 두 가지 선택 사항 중에 빠르게 하나만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요. 두 분이 이제 번갈아 가면서 답변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나는 내가 나온 문장의 소리 들어보니 하고 싶은 말 다 했다. 네, 더 말할 수 있었는데 아쉬웠다. 이서수 작가님. 하고 싶은 말 다 했다. 예, 윤치규 작가님. 저는 아쉬웠다. 네. 나는 문장의 소리 녹음 전날인 바로 어젯밤 꿀잠 잤다. 네, 긴장해서 밤잠 설쳤다. 윤치규 작가님 먼저. 꿀잠 잤습니다. 네, 이서수 작가님. 저도 꿀잠 잤습니다. 네, 나는 이 녹음이 끝나고 집에 갈 것이다. 네, 놀러 갈 것이다. 이서수 작가님. 놀러 갈 것이다. 네, 윤치규 작가님. 저는 수업 있어가지고 집에 가야 됩니다. 아쉽게도. 네. 이제부터 밸런스 게임 선택하신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문장의 소리 녹음 날 하고 싶은 말 다 했다. 더 말할 수 있었는데 아쉬웠다. 이런 걸 여쭈었는데요. 왜 그런 선택을 하셨는지 예,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윤치규 작가님 좀 아쉬웠다고 하셨는데. 그 제가 1화였고 네. 이제 말씀하셨던 게 되게 깨발랄하게 해라 이렇게 하셔가지고 네. 깨발랄하게 했는데 네. 그 다음부터는 다들 약간 좀 고품격으로 안녕하십니까 막 이런 느낌으로 다들 다른 분들 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멋있게 네. 되게 후회가 돼가지고 저도 나도 좀 작가적인 모습을 네. 좀 안녕하세요 윤치규입니다 약간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목소리 조금, 변화가 되게 자유자재시네요. 조금 아쉬웠어요. 그래가지고 네. 다음 다시 나가면 좀 그때는 진지한 모습을 좀 보여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진지하신 것 같아요. 오늘 좀 진지합니다.
오늘 깨발랄 기대했는데. 아, 죄송해요. 네. 또 이선수 작가님은 그래도 할 말 다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 저는 방송에 나가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늘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너무 많이 해서 집에 오면 그 말 왜 했지? 이런 생각도 많이 해서 이번에는 좀 정돈된 이야기를 하자고 생각을 했는데 네. 모르겠어요. 그렇게 됐는지는. 또 지금 근데 처음 방송 때보다는 막 더 이렇게 자유롭게 말씀 안 하시는 것 같긴 해요. 아 그래요? 네, 네. 처음 그 방송 때는 말씀 되게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 네. 그때 너무 많이 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아 네. 근데 오늘은 또 두 분이시라서 약간 또 그런 조율이 있으실지도 몰라요. 마지막 질문은 이 녹음이 끝나고 무엇을 하실 것인지 궁금해서 여쭤본 건데요. 혹시 이후에 계획하신 일정이 있으신지 예, 또 아까 강의 하셔야 된다고 하셨는데 예, 없으면 없으신 대로 자유롭게 조금 녹음 이후에 일정을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윤치규 작가님 오늘 강의가 있으신 날인가요? 네네 오늘 저녁 때 중강의가 있어가지고 가서 이제 강의 준비 조금 해야 돼서 일찍 가야 되는데 없어도 아마 저는 집에 가는 성격이긴 해요. 왜요? 제가 생각보다 그 MBTI I거든요. 제가 집에 저도 I예요. 집에 잘 있습니다. 주로 집에 있습니다. 네. 네네. 그래서 원래 잘 막 그렇게 나가거나 막 이렇게 바깥에서 약속을 많이 잡거나 그렇진 않아요. 그 보이는 이미지에 비해서. 네. 네네. 이소수 작가님은 어디 놀러 가실 거예요? 저는 대학로에 오랜만에 왔으니 낙산공원을 네. 한번 올라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요. 네. 저는 집에서 작업을 하다 와서 좀 네. 쉬고 싶은 마음이 네. 들어서 무조건 저녁에 좀 놀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네. 네. MBTI E이신가요? 아니요. 저 I입니다. 거의 네. 다 I이지 않나요? 대체로 I. 네. 네. 인 것 같은데 겉으로 볼 때 아이가 아닌 것 같은 분들이 또 의외로 아이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작가님들의 작품들 중에서 아끼시는 문장을 직접 읽어주셨으면 하는데요. 네, 오늘 이서수 작가님부터 먼저 이서수 작가님의 목소리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음넷에 떨어뜨리기에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밤새 걸었다. 집까지 걷다가 도중에 집을 버렸다. 더럽게 머니까 버리게 된다. 그건 집도 아니다. 검은 곰팡이와 붉은 개미의 집이다. 개미는 내가 설치한 독약을 부지런히 날랐다. 수천 마리가 줄지어 벽을 기어갔다. 장장 4시간 동안 이어진 독약 나르기. 다음 날부터 개미는 한 마리도 보이지 않았고 나는 내가 저지른 살생을 괴로워하는 척하며 술을 퍼마셨다. 그리고 개미처럼 머리 위에 독약을 독약 같은 꿈을 짊어지고 집까지 걸어갔다. 줄지어 함께 걸어갈 동료 하나 없이 혼자서 모든 꿈꾸는 개미는 다 죽고 나 혼자 남았다. 당연한 결말이다. 나는 마흔이 넘었고 여전히 꿈을 버리지 못했다. 사람들은 나를 마흔 개의 다리가 달린 개미처럼 쳐다본다. 이 문장을 낭독해 주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이 문장의 이 화자의 마음이 저의 마음과도 너무 비슷해서 저는 아직도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40살에도 여전히 꿈과 현실 사이에서 고민을 할 수 있구나 저도 놀라운데 저도 이런 고민을 되게 자주 하고 특히 요즘에는 찬바람이 불어서 그런지 네, 저의 삶을 돌아보는 일이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장이 마음에 와닿아서 네. 이걸 선택을 했습니다. 네. 뭔가 마지막에 마흔 개의 다리가 달린 개미처럼 나를 쳐다본다. 그게 되게 인상적인 것 같습니다. 저도 아직도 꿈과 현실 사이에서 그렇죠. 저는 이게 20대만 하는 고민인 줄 알았는데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게 되게 의외인 것 같아요. 네. 너무 좋았고요. 이어서 윤치규 작가님의 낭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아논북스에서 나온 외가리 클럽이라는 그 엔솔로지에 실었던 바이킹의 탄생이라는 제 소설의 일부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당시 스웨덴 업과에는 무엇이든 바이킹이라는 단어를 붙이는 게 놀이처럼 번져 있었다. 좋거나 멋진 것에도 저거 진짜 바이킹이네 라고 칭찬했고 이상하거나 우스꽝스러운 걸 봤을 때도 이거 완전 바이킹이고만 하며 낄낄거렸다. 다들 바이킹이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는 몰라도 뉘앙스로 대충 알아들었다. 그런 이상한 놀이가 유행하게 된 건 지원 선배의 말버릇 때문이었다. 지원 선배는 세상의 모든 것을 바이킹과 바이킹이 아닌 것으로 구별할 수 있었다.
그것은 어떤 기준이 명확히 있는 듯 하면서도 모순되는 경우가 많았고 가끔은 그냥 아무거나 갖다 붙이는 것 같기도 했다. 예를 들어 지원 선배는 노벨은 바이킹이지만 에디슨은 바이킹이 아니라고 했다. 마르크스는 바이킹이지만 레닌은 바이킹이 아니었고 이소룡은 바이킹이지만 성룡은 바이킹이 아니었다. 그 외에도 갱스터 힙합은 바이킹이었고 감성 멜로디 힙합은 바이킹이 아니었으며 순풍산부인과는 바이킹인데 논스톱은 바이킹이 아니었고 심지어 홍대에 있는 프리모바치오바치의 빠네파스타는 바이킹이지만 신촌 소렌토의 카르보나라는 바이킹이 아니었다. 마찬가지 논리로 민영은 바이킹이지만 규영은 바이킹이 아니었다. 규영은 언제나 그 이유가 궁금했다. 아, 네. 네. 들으면서 제가 되게 재밌었는데 이 문장을 낭독해 주신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은 그 아눈북스에서 올해 내러티브 온 시리즈 2가 나와가지고 제가 작년에 여기 발표했었는데 올해 2가 나왔더라고요. 근데 2가 나온 김에 원도 같이 사달라 홍보도 하면서 아직 읽은 사람보다 읽을 사람이 많은 책이어가지고 네. 그렇게 홍보도 하면서 그 바이킹이냐 바이킹이 아니냐 이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저는 네. 저는 가끔 제가 바이킹이 아닌 것 같을 때가 있어가지고 그런 마음에 이 문장을 읽어보았습니다. 근데 왠지 그 읽어주신 부분 보니까 이건 바이킹인데 이건 바이킹이 아니다 그 느낌이 뭔지 알 것 같아요. 정확하게 설명을 하기는 어렵지만 그 뉘앙스가 주는 것 그런 것이 굉장히 공감이 잘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사실 아쉽지만 두 분을 보내드려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끝으로 지금도 어디선가 글을 쓰고 계신 분들께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면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윤치규 작가님 먼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뭐 창작 수업이나 합평 모임 이런 거 많이 하니까 글 쓰시는 분들 되게 많이 만나 뵙는데 그분들이 하는 고민들 이제 듣고 그분들 작품들 읽으면서 많이 드는 생각이고 그리고 네. 그렇게 글 쓰시는 분들 아무런 대가 없이 혼자 지금 자기의 네. 소설을 쓰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뭔가 말씀드릴 게 없을까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네. 기도하는 마음으로 쓰시면 좋겠다. 기도가 꼭 반드시 어떤 응답이 있지는 않겠지만 기도 자체의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네. 기도하는 마음으로 써주시면 오랫동안 건강히 써주시면 좋겠다 그런 네. 생각 해봤습니다. 아까 말씀해주신 그 명언도 되게 인상적인 것 같아요. 등단 여부랑 상관없이 소설이 나의 인생을 바꿀 것이다 라는 어떤 그런 명언하고도 연결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소설이 인생을 바꾸는데 좋게 바꾼다고는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럼요. 문학이 좋게 바꾸는 건지 삶을? 나쁘게 바꾸는 건지 모르겠지만 네, 바뀌게 바뀐다. 네네. 좋다라는 의미가 그렇죠. 네, 다양하죠. 네네. 네, 또 이서수 작가님. 어떤 마음으로 지금 소설을 쓰고 계실지 저도 궁금한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포기하지 말고 계속 쓰세요. 네. 계속 쓰시면 언젠가 우리가 만날 거예요. 네. 네. 네, 멋있는 말씀이셨습니다. 네, 문장의 소리 마로니의 여성 101장 특집 다시 만나요 라는 주제로 이서수 작가님, 윤치규 작가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다시 만난 두 분 작가님 감사드리고요. 공개 방송 찾아와 주시고 좋은 질문과 생각 나눠주신 다시 만난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문장의 소리 DJ 이영주였습니다.